이번 곡은 제가 조금 전에 부른 곡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 김광석 씨 노래로 알고 계시지만 85년도에 이정선이라는 가수가 처음 발표한 곡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쯤에 나온 또 그 똑같은 아마 같은 해에 나온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선 씨가 부른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제목을 기억하셨다가 유튜브에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치면 여러 유명한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부른 그 파일들이 있거든요. 영상들이요. 제가 전해드리지 못한 그 진한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이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움과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었어 우리는 사랑을 하네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는 사랑을 하네